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말도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 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